내가 경제를 바꿀 수는 없잖아. 그쵸. 실장님 경제를 바꿔줄 수는 없잖아. 네. 지금 부동산을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안 좋은 얘기겠지만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. 안 팔리는 집은 안 팔린다고 얘기해요. 점사를 이제 손님들이 보러 오시잖아요. 그럼 뭐 매매 관련이나 부동산, 네. 뭐 경제, 네. 또 주식 네. 이런 식으로 혹시 이런 것들도 혹시 점사를 많이 보신 적 있어요? 어, 그럼요. 그러면은 2021년도에 구군 예언을 하셨다면 네. 이번에는 경제 예언을 하나 주제로 준비를 해봤어요. 부동산이나 네. 뭐 주식 이런 쪽으로 네. 좀 2021년도에 어떤 변동이 있을지. 아,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버블은 차차 꺼지지만 지금 당장에는 살 시기는 아니에요. 24년도까지는 지금 집을 사거나 뭔가 움직일 시기는 아니구나라고 저희 실장님께서는 이렇게 받았어요. 네. 매매를 지금은 잡지 말라는 거죠, 한마디로. 뭐 그 전까지는 24년도의 변동과 그 정책 변동 사항이 저는 이렇게 또 들어올 것처럼 이렇게 받았거든요. 네. 24년도까지는 웬만해서는 문서 운 자체를 잡지 말거라 라고 이렇게 신용전을 받았고요.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주식 같은 경우 뭐 화폐 개혁이나 뭐 그런 쪽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주식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쪽에 많이 보여요. 요새 비트코인 많이 하잖아요. 비트코인 많이 하니까 뭐 그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한다든지 자연재해 요새 많이 일어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환경적으로 많이 투자하거라 라고 저희 실력리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. 네. 앞으로 주식 전망은 환경적으로 투자를 해야 뭐 빛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많이 실력리전에서 얘기를 해주셨어요. 네. 이게 일리가 어떻게 보면 저도 지금 약간 설득이 당했는데 네. 선생님께서 일리가 있는 말씀을 하신 게 요즘에 아무래도 기후 관련해서 네, 맞아요, 맞아요. 나라가 난리가 나고 네. 코로나 타격으로 인해서 네. 주식도 엄청 변동이 심하다고 해요, 지금. 그렇죠. 혹시 그러면은 지금 뭐 부동산을 이미 사신 분들은 네. 팔아야 할까요? 아니면 아니요, 아니요. 지금 부동산을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. 뭐 그걸 팔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. 네. 일단은 가지고 계세요. 일단 가지고 계시다가 팔 시기가 분명히 올 거예요. 제가 봤을 때는 그건 한 23년도쯤? 23년도쯤에 분명히 팔 시기가 올 테니까 그때 한번 잠깐 반짝 오른다고 이렇게 저희 실력전에서 그래요. 22년도 말부터 한 번에 개혁이 한 번 더 바뀔 것이니 그때 팔거라 라고 저희 실력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.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부동산을 운영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네. 부동산보다는 땅 쪽으로 자꾸 그쪽으로 좀 눈을 돌리거라 라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. 땅 투기나 아니면 큰 건물이나 땅 같은 경우에는 오래 가지고 있어도 아파트처럼 변화 변동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땅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저희 실장님께서 이렇게 받았거든요. 앞으로는 부동산을 하더라도 뭐 크게 움직이는 게 더 오히려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저희 실력전에 이렇게 받았거든요. 그럼 선생님 말씀대로라면은 지금 21년도에는 매매 같은 거는 안 하는 게 네, 그렇죠.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? 네. 어떻게 보면 지금 부동산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네. 안 좋은 소리, 쓴소리일 수도 있어요. 대신에 월세로 아예 이전을 하신다든지 매매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안 좋은 얘기겠지만 뭐 세례 그냥 아싸리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좀 나중에 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세를 내놓으세요. 월세를 좀 몇 년 동안 받아먹고 그리고 좀 나중에 팔아야겠다라는 네.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. 제가 봤을 때는 뭐 건물주나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네. 차라리 세를 받아먹는 식으로 하시는 게 지금은 당장에는 좋아요. 선생님 혹시 손님 오신 분들 중에 네. 매매 관련해가지고 네. 성부를 보게 해주신 그건 있어요.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. 안 팔리는 집은 안 팔린다고 얘기해요. 이게 말이 많아요, 정말. 그러니까 내가 너 땅 팔아줄게. 그러니까 너 나한테 이거 해.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. 안 팔릴 것처럼 보이거든요? 네.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안 팔려요. 물론 실력인전에서 뭐 움직이거나 뭐 하신다면 분명히 뭐 실력인전에서 팔아주실 수도 있겠죠. 근데 네. 내가 경제를 바꿀 수는 없잖아. 그쵸. 실력인 경제를 바꿔줄 수는 없잖아. 네. 그래서 네. 저 같은 경우는 안 팔리면 안 팔린다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. 그러니까 그거는 좀 묵혀두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. 그런 뭐 제가 점사를 하는 영상을 촬영도 하다 보면은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. 오히려 하라는 대로 했는데 오히려 좀 효과를 덕을 많이 못 본 네. 분들도 계세요. 근데 선생님한테는 그런 분은 아직까지? 없었어요. 아직 없다는 말씀이시죠? 네, 저는 되게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래요. 알겠습니다.